자, 이거 바이어 에어. 바이어 아크릴 도료인데 이제 에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어브러쉬용으로 나온 겁니다. 희석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건 지금 처음 써보는데 지금 잠깐 딴 데 뿌려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그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자폐력도 보려고 이쪽 한쪽은 지금 프라판인데 까만색을 칠했습니다. 그 사포질만 지금 했거든요. 그 지금 아크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스페이스를 아크릴 스페이스를 꼭 뿌려라 하더라고요. 그래 뿌리면 훨씬 점착력이나 이게 특히 붓도색 할 때 점착력이나 그 발색이나 이게 흡수 좋아진다고 뿌리라던데 지금 없어서 일단 자폐력하고 도막 표면만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크릴도 쓸 때 무지하게 흔들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잠깐 뿌려봤는데 와, 느낌이 일단은 냄새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좀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냄새를 해야 되지 이거. 그 여자들 매니큐어 냄새. 하여튼 뭐 자극스럽거나 독하거나 하는 냄새는 일단 전혀 없습니다. 좀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압력은 뭐 똑같습니다. 1.7, 1.8 바 정도. 와, 자폐력도 상당히 좋죠. 지금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됩니다. 까만색 밑에 깔린 게. 지금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뿌렸는데도. 냄새는 향긋한 냄새 납니다. 야, 표면 상태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요. 생각보다 그 이게 이제 세척이 이 바이어 전용 저거 신나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공업용 우리가 라카에 쓰는 신나가 아니고 자기들 저 이거는 지금 소독용 에탄올이거든요. 이걸로 세척을 하라더라고 사람들이. 오, 야, 진짜 잘 녹네요. 바로 녹아버리네. 아, 근데 이걸 세척을 신나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데. 좀 깨끗하게. 이게 지금 아크릴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자꾸 그 굳는 속도하고 노즐 자주 막히는 거. 그거하고 이제 이 세척이 까다롭다니 잘 안 된다더라고. 이게 자주 막힌다더라고요. 노즐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금방. 라카는 그런 경우가 없죠. 좀 막혀 있더라도 신나 부어버리면 다 녹아버리니까. 일단 공업용 신나로 하면 청소는 뭐 잘 됩니다. 되는데 지금 공업용 신나로 세척할 것 같으면 이거를 라카 도료를 쓰지 이걸 쓸 이유가 없다니까. 냄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냄새 때문에 쓰는 건데. 야, 이 바이어 에어 색깔은 지금 회색 미디움 그레이거든요. 이걸 지금 뿌려봤는데 아크릴 도료죠. 일단 도장 상태는 생각보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한쪽은 지금 아까 까만색을 칠해갖고 차폐력 보려고 했는데 전혀 밑에 까만색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두껍게 뿌린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아직 안 말랐습니다. 이게 좀 끈적거리는 느낌. 이거는 뭐지? 아크릴이 원래 빨리 마르는 거 아닙니까? 건조 속도가. 거의 락카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타미야 거를 써봤었거든요. 아크릴 도료. 근데 타미야는 수성이 아니죠. 그건 알코올계거든요. 그래서 타미야 그거는 냄새가 좀 납니다. 써보면. 완전 무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성이라서 냄새 맡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 약품을 첨가했는가? 뭐 독한 냄새는 일단은 전혀 없고, 그 여자들 그 매니큐어, 순한 매니큐어 뭐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일단 집에서 쓰기에는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100% 확실하네요, 이게. 근데 건조가 원래 이래 안 되나? 이 아크릴 건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 제품 지금 처음 써보는데. 그러고 이거 청소를, 아, 근데 쓰고 나서 에어브러시 청소가 문제죠, 아크릴이. 노즐이 자주 막힌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관리하기가 좀 빡시다고. 옛날에 타미야카 쓸 때도 그랬거든요. 타미야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다 보면 조금만 이거 담아놓고 딴짓을 하거나 하면은 바로 이게 노즐이 막혀가지고 청소 싹다 새로 해주고 그랬습니다. 뜯어가지고. 한번 노즐이 막혀버리면 이거 넣고 뭐 신나 넣고 해도 분사해도 안 됩니다. 뜯어서 노즐 쑤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도저히, 와, 귀찮아서 못 써가지고 그때 잠깐 하다가 때려치웠거든요, 저도. 그 지금 방금 그 처음에 잠깐 테스트 해볼 때는 그 공업용 신나를 부었는데 이게 부으니까 딱안 녹고 안쪽에서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이게 저것끼리 도료가. 근데 붓으로 막 하니까 휘저으니까 녹아가지고 세척은 됐습니다. 대기는. 근데 지금 방금 알코올을, 소독용 에탄올 저걸 부어보니까 붓는 순간 쫙 녹기는 녹던데 작은 알갱이들이 막 많이 생성돼가지고 지금 노즐에 끼어가지고 분사가 안 되더라고 결국. 그래가 지금 공업용 신나를 다시 부어가지고 일단 세척은 했거든요. 세척할 때는 뭘로 세척합니까 이거? 세척만 용이하게 잘 되면, 와, 이거 집에서 쓸만한데, 이거, 라카 도로 대신에. 특히 밀리터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 일단 냄새가 진짜 안 나니까 진짜 좋네요, 이거. 도막 강도도 스페이스 뿌리고, 자기, 이제, 이거, 아크릴 자기 스페이스가 또 있거든요. 뭐, 폴리우레탄 계열이라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용량으로 200ml도 팔고 하던데, 그걸 뿌리고 하면 확실히 도막 강도도 붓도색 하기도 색도 잘 먹고. 원래 아크릴 이게 붓도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바로 스페이스 안 올리고 바로 이렇게 프라판에다 해보면 이게 도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희끄무리하게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막 여러 번, 다섯 번, 대여섯 번 올려줘야, 칠해줘야지 색이 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올리고 하면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 스페이스를 안 올리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완전 건조시키고 도막 상태는 내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막 강도나 이런 거. 일단 스페이스를 안 올려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일단 지금 도색 면이나 이런 거는 라카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잘 됐거든요, 깨끗하게. 사포질만 해준 건데. 밑에 차폐력도 까만색 뿌린 부분 뭐 지금 구분도 안 되죠. 저도 실제로 봐도 구분도 안 됩니다, 지금. 완전 다 가렸거든요, 까만색을. 아이, 그리고 세척만 어떻게 용이하게 빨리 해결이 되면,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쓸만한데? 일단 요거 7인 부분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건조가 되고 나서.